안녕하십니까. 좋은 물건이 있다면 전국 어디든 찾아가는 윤빛 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 물건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현재 최저가 1억 6천만 원까지 내려온 다가구 물건으로 인근으로는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대학교죠. 영남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남대학교는 재학생 수가 무려 2만 8천 명이나 되는 지방대학 중 상당한 규모와 역사를 자랑하는 대학교인데요. 그런 영남대학교 인근의 다가구 주택이 1억 6천만 원이라는 최저가에 오는 12월 20일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일단 1억 6천만 원이라는 최저가가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다가구 쪽으로 경매를 알아보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도 아니기에 금액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물건 인근으로는 비슷한 현황의 다가구 건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임대 수요는 충분히 있는 입지라고 볼 수 있으며 다만 이번 물건은 금액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낙찰 후 어느 정도는 수리가 필요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흔히 올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럭셔리한 수리가 아닌 거주 수요, 즉 대학생이라는 임차 수요에 맞게 기본적이고 심플한 수리를 하신다면 비용적인 부분도 충분히 세이브가 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전체적인 현황은 1층 원룸 한 가구를 시작으로 2층과 3층 총 3가구씩 배치가 되어 있으며 상세한 구조는 뒤에 가서 도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번 물건의 예상 수리비와 함께 수리 후 어느 정도의 월세 수익이 가능한지도 설명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바로 이번 물건의 정보와 현황 확인하시죠. 오늘 물건 사건번호는 2023 타경 11만 541, 물건 종별은 다가구 2008년식입니다. 토지 면적은 44.95평, 건물 면적은 79.66평이고 감정가는 3억 2,920만 9,060원, 최저가는 49%입니다. 1억 6,131만 2,000원 잡혀있고 입찰기일은 2023년 12월 20일로 기일이 잡혀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와 건물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감정가는 1억 3,900만원, 평당 308만원, 최저가 49% 금액은 6,800만원, 151만원의 평당 금액이고 건물 감정가는 1억 8,700만원, 평당 246만원, 최저가 49% 금액 9,150만원, 평당 120만원의 금액이네요. 그럼 도면으로 내부 구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물건 1층 도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1층 출입문이고 1층에는 원룸 한 가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물 옆면으로 보시면 주차 공간이 뒤쪽으로 두 대가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옆면 쪽으로 해서 3, 4, 5번이 배치되어 있는데 실제 현황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판넬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 조사서 상에도 이 부분은 사무실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는데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래서 주차 공간 3, 4, 5번의 위치는 바로 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1층 출입문이고 1층 출입문 바로 옆쪽으로 주차 3, 4, 5번이 도면상 배치가 되어 있는데 현황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있네요. 다음은 2층 도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2층, 3층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2층 도면으로 전체적인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출입문이 1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 하나, 주방, 욕실로 이루어진 원룸의 구조인데 분리형 원룸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 2호도 동일합니다. 주방이 분리가 되어 있고 방이 하나 배치된 원룸의 구조이고 여기 3호 라인이 바로 투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방을 기준으로 해서 방이 두 개가 배치된 그런 현황이고 제가 볼 때는 구조는 뭐 나쁘지 않게 빼놓은 그런 물건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음은 오늘 물건 입지와 주변 시세 확인해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입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경산시 임당동에 위치한 다가구 경매 물건입니다. 영남대학교는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바로 앞쪽으로 해서 대구 지하철 2호선인 영남대역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남대역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물건까지는 도보로는 넉넉하게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고 요즘은 대학생들 많이 활용하죠. 전동 킥보드를 활용한다면 약 한 3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한 그런 입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남대학교 인근으로 해서 여기 오늘 물건이 있는 임당동을 비롯해서 여기 위쪽으로는 부정리입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해서는 조영동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세 곳이
영남대학교 임대 수요가 미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딱 지도상으로 봐도 여기 역 앞쪽으로 해서 대학교 앞쪽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가 임대 시세라든지 매매 시세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 임대 시세라든지 매매 시세가 저렴한 그런 현황인데 그래서 오늘 물건도 여기 중심 지역보다는 조금 뒤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 시세는 조금 저렴한 그런 현황입니다. 다음은 주변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이제 확대를 해보셔도 딱 보이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다가구 밀집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으로 가장 최근에 거래가 된 게 여기 오늘 물건 바로 앞쪽 입구 쪽으로 해서 평당 589만원에 2023년 9월 달에 거래가 한 건 있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대지가 62평, 연면적 143평의 다가구 물건인데 2004년식입니다. 그래서 매매가는 3억 6,800만 원이었고 오늘 물건 감정가는 3억 2,900, 최저가는 1억 6,100만 원이기 때문에 최저가 기준 평당 금액은 365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당 금액을 봤을 때 400만 원대가 오늘 물건 바로 옆쪽으로 한 건이 있고 그리고는 거의 한 500 후반에서 한 600 중반 정도의 매매 시세 평당 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 토지 면적이라든지 건물 면적이 다른 물건들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1억 6천만 원은 어느 정도 저렴한 그런 금액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임대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물건 인근으로 투룸 임대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 42만 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여기 밑에 보시면 관리비 5만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봤을 때는 한 40에서 45만 원 정도의 임대 시세라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 내부를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수리는 이루어져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도배라든지 여기 책상 이런 부분도 대학생들을 위한 옵션 품목이 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시면 깔끔하게 기본적으로 이제 도배장판 뭐 이 정도만 해놓은 그런 현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정도급의 투룸이 월세 한 42만원 관리비까지 포함을 한다면은 한 47만 원 정도의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투룸 보증금 200에 월 47만 원의 금액인데 이거는 관리비는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까 물건과 거의 47만 원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를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바닥은 제가 볼 때는 데코 타일 마감인 것 같고 벽지도 뭐 화이트 벽지로 깔끔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옵션 품목, 전자레인지, 냉장고, 책상, 대학교 인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옵션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장까지 넣어놨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물건 수리가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이 정도만 해놔도 괜찮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리고 원룸 시세도 한번 살펴보시면 이 물건은 보증금 150만원에 월 25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관리비가 7만원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32만원 정도의 금액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물건은 사용 승인일이 2001년식이면 오늘 물건이 2008년식인 걸 감안하면 오늘 물건 연식보다는 좀 오래된 그런 현황인데 내부를 깔끔하게 수리를 해놓았네요. 전체적으로 사진 한번 살펴보시면 침대까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이런 책상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네요. 아까 투룸 본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바닥이 데코 타일 마감인 걸 봐서는 구조, 뭐 벽지 이런 게 거의 아까 봤던 투룸이랑 거의 같은 집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요 정도 사이즈가 이제 월 한 30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수리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물건 예상 임대 수익 확인해 보시죠.
예상 임대 수익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릴 게 수리 및 새 옵션 비용을 제가 4,500만 원 정도로 잡아봤는데 이 금액은 최소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좀 더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1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룸은 한 가구 25만 원으로 금액을 잡았고 2층, 3층 구조 동일합니다. 원룸 두 가구, 투룸 한 가구 월 105만 원의 임대 수익이 예상이 되는데 원룸 같은 경우는 제가 30만 원씩 두 가구 60만원으로 잡았고 투룸은 한 가구 월 45만원의 임대 수익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토탈 1층부터 3층까지 월 235만원의 임대 수익 예상이 되고 수리비 및 낙찰가, 낙찰가는 임의적으로 제가 1억 7,500만원 정도로 잡아봤는데 총 금액은 2억 2천만원 기준 대출 없는 순 임대 수익률은 12.8%가 나오는 물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수리 비용이 좀 더 높거나 낙찰가가 좀 더 높게 되면 임대 수익률은 좀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되고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본 부분이고 그대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임대 수익률 12.8% 괜찮은 임대 수익률입니다. 실제 신축급 건물들도 대출 없는 순 임대 수익률을 냈을 때는 한 8%에서 많아봤자 한 9%, 10%가 넘는 물건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비까지 플러스를 한 금액에서 순수 임대 수익률이 12.8%면 괜찮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물건 임차인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012년 6월 26일 총 3분의 임차인이 조사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임차인 201호 임차인은 전입 확정 모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임차인이고 배당 신청까지 하셨기 때문에 전액 배당을 받아가는 임차인입니다. 두 번째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고 세 번째 임차인이 보증금 3,500만원 임차권 등기자이면서 이번 물건 강제경매 신청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아래 등기부 현황도 확인을 해보시면 말소 기준 권리는 대구은행 채권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고 이 금액은 채권 최고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채권 금액은 아마 1억이 채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첫 번째 임차인 보증금 1,800만 원 배당을 받아가시고도 오늘 물건 신청 채권자인 303호 임차인도 보증금을 거의 전액 다 배당을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 감정가 3억 2,900만 원은 주변 시세 대비해서는 조금 높게 잡힌 그런 감정가로 파악이 되고 최저가 49% 금액 1억 6,131만 2천 원은 그래도 주변 시세보다는 확실히 저렴한 그런 금액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액적으로 1억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이 좀 덜한 현황이고 실제 낙찰 후 수리만 좀 깔끔하게 하신다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임대 수익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현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오늘 물건에서 조금 앞쪽으로 나오니 메인 상권 비슷하게 그렇게 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일단 외국인들도 좀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기일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 그래도 실제 현장 답사와 함께 인근 부동산을 통해서 주요 임대 수요가 대학생들이 많은 아니면 외국인들이 많은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 물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윤빛 부동산에 의뢰해 주시면 권리분석, 대리 입찰 그리고 명도까지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남은 현장 영상에는 계단실 내부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 현장 영상 확인하시면서 꼼꼼하게 한 번 더 물건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